자, 문제 3번 경도와 알칼리도에 대한 설명을 오치하는 것은 자, 이 문제 여러분 진짜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는데 지금 이게 나왔어요. 알칼리도 그러면 우리 보통 알칼리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P알칼리도, M알칼리도 이런 말 잘 안 썼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요거 이론에서 제가 요거를 설명은 해드렸어요. 우리 알칼리도 그럼 어떤 거예요? 산이 들어왔을 때, 수소이온 들어왔을 때 완충할 수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칼리도는 산의 완충 용량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데 자, 요 그래서 산을 완충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결국엔 알칼리 연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칼리도 물질 그러면 세 가지 있었죠. 연기니까 OH 마이너스 있고 탄산염에서 나올 수 있는 CO3E-, 그 다음에 HCO3-, 요 세 가지를 우리 합쳐서 우리 경도처럼 같은 당량의 CaCO3mg/L로 환산한 값이 알칼리도 값이에요. 그래서 알칼리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러한 물질들이 수소이온을 받아서 pH가 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충이에요. 그래서 알칼리도가 많은 물은 pH가 덜 떨어져요. 완충이 되고 그래서 아예 pH가 안 변하든가 떨어져도 실제보다 조금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pH가 보면은 0이 제일 높은 게 14고 제일 아래쪽이 그러니까 산만 존재한 게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14에서부터 산을 주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알칼리도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산을 넣어주는 거예요. 산을 넣어줘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산을 넣어줬더니 14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pH가 낮아집니다. 그죠? 이때 8.3이 무슨 변색범이면 우리 지시약 중에서 페놀프탈레인의 변색범이고 4.5가 메틸오렌지 변색범이에요. 그래서 우리 8.3까지 떨어질 때 이때까지 소비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페놀프탈레인에 따라서 P알칼리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4.5까지 떨어졌을 때에 이제 알칼리도 값을 우리가 메틸오렌지 알칼리도 그래서 M알칼리도라고 하는데 이게 총 알칼리도, 그러니까 토탈 알칼리도, 총 알칼리도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총 알칼리도 요거 제가 영어로 쓰면 토탈, 총이 토탈이니까 총 알칼리도는 뭐랑 같다? 메틸오렌지 알칼리도랑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P알칼리도고요. 그죠? 위에는 P알칼리도가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알칼리도. 그러니까 요 전체 총 알칼리도에서 P알칼리도 뺀 요만큼을 우리가 무슨 알칼리도라 그러면은 탄산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알칼리도이기 때문에 탄산 알칼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이겁니다. 총 알칼리도는 누구라고요? 메틸오렌지 알칼리도예요. P알칼리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총 알칼리도는 P알칼리도에다가 탄산 알칼리도 요 값을 합친 게 된다는 거, 그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기억을 하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pH로 보면은요 알칼리도는 14에서부터 4.5까지 여기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알칼리도가 존재합니다. 근데 알칼리도에 반대되는 개념이 산도죠. 산도. 산도는 이제 뭐냐면 알칼리도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산의 완충 용량이 아니고 이번에 연기, 알칼리가 들어왔을 때 완충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칼리도 물질은 요 세 가지 연기성 물질이라면 산도 물질은요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SO4E-라든가 뭐 PO4-, 이런 애들 됩니다. Cl-라든가. 그럼 이 산도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산만 있으면 pH가 이렇게 낮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거꾸로 연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연기를 쭉 넣어줬을 때 산도는 어디까지만 존재하냐? 여기 pH 0에서부터 8.3, 그러니까 페놀프탈레인 요까지만 산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요게 나올까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알칼리도와 산도가 그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요거랑 요게 겹치는 거야. 요기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줍니다. 아직 안 나왔지만 산도와 알칼리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은 pH 얼마? 네, 4.5에서 8.3 구간에서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 4.5보다 pH 낮을 때는 뭐만?
산도만 존재하고 알칼리도는 없는 겁니다. pH가 8.3보다 높을 때는 산도는 없고 누구만 알칼리도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3번 요걸 정리를 하고 볼게요. 1번 총알칼리도 T알칼리도는 그랬죠? T알칼리도는 네, 메티로렌지 알칼리도랑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총경도가 M알칼리도보다 작을 때 탄산경도가 총경도이다. 자, 요거 볼까요? 우리 경도랑 알칼리도를 가지고 뭐를 계산을 하나요? 자, 진짜 이 문제가 조금 산업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초고난이도 문제긴 해요. 여러분, 우리 경도 그러면 이제 총경도 그럼 우리 토탈 하드니스 그래서 TH라고 쓰죠. 총경도는 뭐랑 뭐를 더한 거예요? 탄산 경도에다가 비탄산 경도를 더한 거죠. 이때 탄산 경도를 우리 이렇게 쓰고 비탄산 경도는 non-carbonate hardness 그래서 NHC라고 쓰죠. NCH라고 쓰죠. 이때 여러분 보시면 우리 알칼리도 유발물질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였죠? OH-, 그 다음에 물 속에 CO2가 들어가서 녹으면 네, 탄산염, CO3-도 될 수 있고 중탄산염, HCO3-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탄산염 때문에 생기는 얘네들이 탄산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알칼리도하고 그죠? 알칼리도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경도를 우리가 탄산경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칼리도 물질하고 결합 안 하고 산도 물질하고 결합하는 걸 비탄산경도라고 해요. 이제 요거가 좀 어려운데 보세요. 우리 탄산경도 뭐 아, 경도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가 이상의 양이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봤지만 알칼리도는 -,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음이온이에요. 그럼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은 두 개 만나서 염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 플러스와 CO3 마이너스 두 개 만나면 CaCO3.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스케일 되는 거예요. 스케일. CaCO3는 구드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도랑 우리 알칼리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 스케일 얼마나 생길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애들. 이게 뭐예요? 경도 물질이고. 얘가 뭐예요? 얘가 알칼리도 물질이죠. 그러면은 이 경도와 알칼리도 물질이 만나서 되는 얘는 이 경도는 무슨 경도? 탄산 경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탄산 경도는 뭐라고요? 알칼리도랑 결합할 수 있는 경도인 거예요. 탄산염들하고. 그다음에 알칼리도하고 결합할 수 없는 게 비탄산 경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탄산 경도가 이만큼 있고 아니, 총 경도가 이만큼 있고 알칼리도가 요만큼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1대1로 결합하거든요. 요만큼만 탄산 경도 되는 거예요. 이만큼은 비탄산 경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탄산 경도는 쉽게 생각하면요. 총 경도와 알칼리도를 비교를 해서 둘 중 작은 값하고 같습니다. 둘 중이 작은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총 경도가 M 알칼리도 요게 총 알칼리도잖아요. 이것보다 작대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칼리도랑 총경도 중에 둘 중에 작은 값이 뭐 된다고요? 탄산경도 된다고 그랬죠. 지금 누가 더 작아요? 경도가, 총경도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탄산경도는 뭐 돼요? 작은 값, 총경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맞네요. 뭐 헷갈리니까. 1번이 그래서 틀렸고 2번은 맞습니다. 3번 알칼리도 산도는 자, 4.5에서 8.3. 요 사이에서는 공존하고, 그죠? 둘 다 존재. 산도와 알칼리도 둘 다 존재하고, 그 밑에는 누구만 존재하고? 산도만 존재하고, 그 위에는 알칼리도만 존재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맞아요. 나 알칼리도 유발물질 3개. 탄산염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지금 얘기하지만, 이거는 산업기사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기사에서도 나와도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나오면 나만 못 푸는 거 아니구나. 이 문제는 어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린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 전부 다 배점은 1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잘 모르겠다. 찍고 넘어가세요. 네. 너무 또 고민하시면 좋죠. 근데 내가 고민하다가 산업기사 어렵구나 하고 포기하시면 그땐 정말 합격이 그냥
가버립니다. 날아가버립니다. 꾸준히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돼요.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되지만 기사랑 산업기사는 그렇지 않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만 안 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아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배점 조절하려고 내는 거구나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